오늘 계속 이어지는 누가복음의 말씀 47번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은 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어떤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해 주실까요? 저는 말씀을 참 매주마다 순간순간 묵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셔서 정말 그때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구나. 또 때로는 힘을 주시고 또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혜도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준비하는 인생.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준비하는 인생. 예,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은 인생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또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어떤 것을 무엇을 지금 여러분은 준비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책망케 하여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함께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한 달 사이에 30대 되시는 분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한 달 사이에 두 분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을 또 보게 되었고, 또 두 분의 장례식에 또 제가 참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두 장례식에 공통점이 참 많았습니다. 세상을 떠나신 두 분이 30대였다는 사실이고, 또 30대이다 보니까 어린 자녀들이 남아있었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심지어 나이가 너무 어린 자녀들은 자기 아빠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도 이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니까 그저 장난치는 아이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다 가정의 가장, 남편이고 아빠였고, 또 공통점은 두 사람 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크리스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달 사이에 이 두 분의 장례식에 참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장례식을 서로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한 미망인은 정말 슬프지만 그 슬픈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참 마지막 드리는 장례 예배가 정말 은혜 가운데 참 아름다운 장례식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미망인은 똑같은 슬픔일 텐데도 그 미망인은 그 슬픔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정말 마지막 장례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방해제 될 정도로 정말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이 두 장례식을 보면서 깊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무엇이 이들의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어린 자녀가 있는 그 미망인들의 슬픔과 아픔은 누가 더 많다 누가 더 적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슬픔은 엄청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정은 참 그 슬픔 속에서도 아름답게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또 한 사람은 그것을 억누르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해서 그저 슬픔과 비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의 차이였느냐면은 죽음에 대한 두 사람의, 두 분의 죽음에 대한 준비의 차이였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은 정말 이제 임종할 날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알고 두 부부가 그래도 의식이 있을 때에 두 사람의 지난 날 짧은 기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부부의 연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셨던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두 사람이 손을 콕 붙들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짧은 만남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서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라면서 마지막 임종 전에 정말 그 죽음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슬픔을 억제하지 못한 한 미망인으로 자신의 남편이 몇 개월 동안에 투병 생활을 하고 점점 이제 생명이 꺼져간다는 것을 바로 보면서도 이 부인은 결코 자기 남편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죽게 되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슬픔을 당한 이 두 가정을 바라보면서 누가 더 죽음 앞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을 정말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금과 같은 코로나가 우리에게 불어닥칩니다. 또 어느 날 정말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나고 같은 그런 암이 어느 날 자신의 문제가 되고 자신의 가족이 되는 그때가 우리에게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갑자기 또 죽음 앞에 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넘어서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오늘 이 하루 살아내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2장 40절에 보면은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리라. 주님은 바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갑자기 도둑처럼 갑자기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름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바로 시작했던 바로 이 세상은 이제 끝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어질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될 그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이 하루를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 또 그렇지 못한 자 그 삶은 오늘 이 하루의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분명히 지혜로운 삶을 살아낼 것이고 한 사람은 분명히 또 후회하는 삶을 그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코로나 환경을 통해서 정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환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 오늘 죽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다. 정말 이 주님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전염병 주님이 이미 예언하신 대로 세상 끝에 징조가 일어나는 이런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더욱더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
정말 우리의 인생을 주님 맞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잘 준비해서 지혜로운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정말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이다라는 생각과 의식으로 오늘 이 하루를 바라보며 이 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의 말씀을 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주님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로 이 인생에 정말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바로 하인이 주인을 기다리는 그 마음의 자세를 얘기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바로 허리에 띠를 띠는 일이 바로 뭘까요? 잠자리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이 풀어지지 않고 주인이 언제 올까를 깨어서 긴장하며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아직도 하인의 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허리띠를 여전히 메고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켜고 있으라고요? 등불을 켜고 있으라. 왜요? 주인이 혼인집에서 혼인잔치에 갔다가 언제 돌아올지 몰라서 문을 두드리게 될 때에 그때에 등불을 밝히며 옷을 이미 준비된 상태에서 가서 문을 두드리면 그 주인을 맞아서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그 혼인잔치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주로 밤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혼인잔치가 하루만 잔치를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로 혼인잔치가 7일 동안에 지속이 되었답니다. 때로는 어떤 집은 또 7일 넘어서서 2주간 그 혼인잔치가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주인이 그 혼인에 초대받아서 혼인잔치에 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잔치가 이루어지는데 일주일 내지 2주 동안에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주인이 밤에 언제 돌아올지를 모르는 것이지요? 예, 바로 내일 돌아올지, 안 그러면 일주일 후에 돌아올지, 안 그러면 열흘 후에 돌아올지. 그러니까 이 주인이 혼인잔치가 밤에 이루어지니까 밤늦게 언제 돌아올지를 모르니까 이 하인의 역할은 바로 뭘까요? 이제 옷을 벗지 못한 상태에서 허리에 바로 옷을 동이고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고 등불을 켜서 항상 기다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인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는 데에 정말 허리띠를 들고 바로 등불을 켜서 이렇게 오늘 내일 아니 3일 후에 4일 후에 5일 후에 열흘 후에 이렇게 하인이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바로 그날 그날 저녁에 오늘 주인이 오실 줄 몰라 오늘 오실 것이야 오늘 주인이 오신다라는 바로 생각, 즉 마지막 의식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실 것이다. 오늘 주인이 오실 것이다. 또 오늘 하루가 지나가지요? 내일을 맞이하는 거니까. 아이고, 내일은 오늘은 아직 오지 않겠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밤에 또 오실 것이다. 또 하루가 지나고 나면 오늘 이 밤에 또 오실 것이다. 라는 주인이 올 것이라는 바로 마지막 생각, 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의식을 갖고 있는 자 바로 허리에 띠를 풀지 않는 것처럼 등불을 끄지 않는 것처럼 바로 이 마지막 의식을 가진 자가 하인으로서 주인을 맞을 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등불을 켜고 있는 것을 절대로 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준비하는 인생 주님이 오실 날 마지막이라는 것
오늘 또 내 죽음이 오늘 또 올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내 인생 속에 소중한 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일을 먼저 준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37절의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은 그 종들은 뭐가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인생을 잘 준비한 자들에게 복이 있으리로다라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이 마지막 의식으로 정말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주인이 깨어있어서 등불을 켜고 문을 두드리지 말다 열어준 그 하인을 봤을 때 주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그 주인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죠? 오히려 바로 주인이 하인이 되어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요? 그 하인을 주인이 오히려 수종들어 주리라. 그 당시에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파격적인 거예요.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주인의 권력이라는 것이 뭘까요? 하인을 죽일 수가 있어요. 이 노예를 팔 수가 있어요. 이 주인이 하인이 되어서 그 하인을 수종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정도로 정말 마지막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이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 복이 바로 뭘까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천년 동안에 주님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에 천년 동안에 왕노로 다스리라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바로 앞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또 38절의 말씀을 또 같이 볼까요?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2경이나 3경,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밤을 4경으로 나누었습니다.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의 12시간이 이 밤을 4경으로, 4경으로 구분합니다. 1경은 바로 어떻게 되지요? 저녁 6시부터 저녁 9시, 2경은 9시부터 12시, 3경은 밤 12시부터 또 새벽 3시, 4경은 새벽 3시부터 또 새벽 6시까지가 되겠지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2경이나 3경, 바로 언제지요?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여러분,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 사이가 어떨까요? 사람이 가장 피곤할 때예요. 가장 잠이 쏟아질 때예요. 그런데도 오늘 이 시간에 주인이 올지도 몰라 라는 마지막 의식을 가지고 그 하인이 허리띠를 띠고 풀지 아니하고 덧불을 켜고 기다렸을 때 주인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면은 그 종들이 복이 있을 것이라.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의식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정말 주님을 마실 때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지만 또 하나 이 땅 속에서 우리가 소중한 일에 주님 주시는 지혜로 또 이 땅 속에 우리가 준비한 인생의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11년에 일본에서 제작된 엔딩 노트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들과 시간을 가지시면서 한번 유튜브에 가셔서 이 영화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실제 그 사람이 죽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그걸 다 필름으로 찍어갖고 그걸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실제 이 주인공은 40년 동안에 셀러리맨으로 직장 생활을 정말 하면서 저와 여러분처럼 가정을 부양하고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은퇴를 이제 불과 얼마 남겨두지 아니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직장에서 제공하는 건강 진단을 이제 맡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은퇴 후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은퇴에 대한 계획들이 왜 없겠습니까? 마지막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그때의 결과가 나오기를 위암 5기, 마지막 단계지요, 스테이지죠. 위암 5기라는 판정을 받게 되어서 이것은 더 이상 수술도 치료도 불가능하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형 선고를 이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주인공이 당황스러운 그런 자기 죽음에 대한 마지막 경고의 그것을 받고도 예상치 못한 이 죽음에 자기가 당황하고 망연자실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성실하고 꼼꼼하게 자기가 마지막으로 죽음의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바로 리스트를 적은 것, 그것이 바로 영화 제목 엔딩 노트입니다. 마지막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리스트를 적었습니다. 평소에 직장생활을 하느라 가족들과 이렇게 시간을 잘 모지 못하고 소홀했던 것을 이제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기, 또 그리고는 평생에 자기가 믿지 않았던 신을 예 한번 섬겨보기, 믿어보기, 그리고는 나중에 그 엔딩 노트에 보면은 그 사람이 침례를 이제 받는 것이 엔딩 리스트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것을 작성하고 이제 가족들과 소중한 추억을 이제 자기의 마지막 삶을 준비한 대로 그 리스트에 따라서 이제 살아갑니다. 예전에 먹어본 또 요리들 아내와 같이 나가서 맛있는 또 요리를 먹어봅니다. 또 선녀들과 함께 가족 사진을 같이 찍어보며 또 이런 시간을 또 보냅니다. 낙엽을 봅니다. 평소에 봐왔던 참 보았던 그 낙엽이지만 그 낙엽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결국 자기가 마지막 인생을 준비한 그 리스트대로 그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주인공이 가족의 품을 떠나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새로운 한 해가 이제 다가왔는데 가족들에게 새해의 연하장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공이 살아있을 때에 가족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하장을 보내기 전에 이 주인공이 정말 자기 가족들에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시간인데 자기의 부고장을 가족에게 보내줄까, 아니면은 새로운 한날을 맞이하고 축복하는 새해의 연하장을 보내줄까, 바로 고민하는 그 모습이 그 필름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찡하게 만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필름 속에서 사람들이 쭉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죽음 앞에 언젠가는 이렇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삶의 엔딩 리스트에 따라서 모든 것을 인생을 마지막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인생의 마지막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자의 그 삶을 통해서 정말 평소에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갔던 것이 죽음 앞에 보니까 그것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필름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줍니다. 또 반면에 오히려 평소에 소홀히 했고 평범했던 그 일상들이 모두 이것이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 필름을 보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바로 죽음 앞에 서서 내가 인생을 준비하는 것, 바로 마지막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과 일상생활을 바라볼 때 정말 무엇이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인이 주인을 맞이하기 위하여 어느 때 올지 모르지만 바로 오늘이 주인이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날, 그날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허리띠를 풀지 아니하며 등불을 켜고 가장 소중한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에 그때 주인이 와서 그 모습을 보고 너는 복이 있는 자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의식이라는 그 의식 속에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리타이어 후에 노후 생활을 준비하지만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그 생활 속에서 우리의 노후 생활의 그 준비가 진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은 인생을 정말 지혜로운 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는 오늘이 바로 마지막이라는 그 의식 속에서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소중한 것을 준비하며 소중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41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회, 이 귀회에 충성하라.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잘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1절,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주인을 맞이하는 하인에 깨어있는 마지막 의식의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듣고 난 다음에 제자 중에 이제 베드로가 주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이 비유가 우리 제자들을 위한 비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에게 하신 비유입니까? 라고 이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4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대의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뭘까요? 여러분, 청지기의 그 역할이 뭘까요? 청지기는 그 집에서 위로는 주인을 잘 뜻을 받들어 모시고 또 밑으로는 이 하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며 그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청지기의 직분입니다. 바로 이것이 누구에게 말씀하신 비유입니까? 라고 묻는 베드로에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뭘까요? 이렇게 바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다. 예, 그 얘기는 바로 뭘까요?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바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 관점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선은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그 말씀이지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역할이 뭐냐? 바로 그 청지기의 역할이 이 마지막 때에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은 그것에 맡겨진 청지기의 그 일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요약하고 정리하자면 마지막 인생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 뭐라는 것이지요? 청지기가 자기의 직분, 자기의 역할, 그 책임을 정말 지혜롭고 진실하게 감당하게 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회에 이 청지기처럼 정말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며 성실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인생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3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볼까요?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주인 청지기에게 맡겨주고 바로 주인이 먼 길을 떠나고 다시 돌아올 때 언제 돌아올지 모를 텐데 주인이 언젠가는 갑자기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뭘까요? 청지기의 직분 주인이 없다라고 나태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인이 있든 없든 자기가 맡은 맡겨주신 귀회 청지기의 그 귀회 일에 어떻게 해요? 충성되게 그 일을 잘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오늘 이 본문의 세 번째로 반복해서 복이 있으리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지요? 44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회, 정말 마지막 의식을 가지고 이 귀회에 정말 하나님 주신 그 귀회에 그것이 내 마음에 흡족하든 마음에 흡족하지 않든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에 충성되게 그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복이 있으리라. 그 축복은 바로 뭘까요?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맞지 않는 그 일이라고 해서 더 큰 것만 바라보고 작은 일에 소홀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하나님 주신 기회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다음에 더 많은 소유, 더 큰 일을 맡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5절, 46절 볼까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무슨 얘기지요?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지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나태하게 정직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않는다면은 46절 생각하지 않은 날이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은 벌에 처하리니 어떻습니까?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신 기회조차도 이 청지기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을 잘 준비하는 삶의 모습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그것이 크든 작든 내 마음에 흡족하든 흡족하지 않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에 정말 충성되게 성실하게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의 이렇게 참 힘들지 않나, 또 어떻게 잘 감당하고 계시나 그러면서 주중에 시간 일어날 때마다 또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을 이렇게 또 간택하며 돌보고 있습니다. 돌보면서 우리 또 목자님들에게는 제가 하면서 목장 중에 또 힘드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십니까? 또 목장 식구들은 어떻게 생활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중에 예, 정말 또 대하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감동과 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장님과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그 목장의 가족분들 힘들지 않으세요?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참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개하기를 어떤 사람은 자기 비즈니스가 문이 닫힌 거예요. 예. 아무것도 못해요. 투고도 못해요. 예. 투고도 못하고. 그래서 비즈니스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제가 또 걱정이 돼서, 아이고, 그러면 생활을 어떻게 하시나요? 또 물어보니까 그래요. 목사님, 열심히 생활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그분들이 지금 같이 목장 식구 몇 분들이 서로 이 인포메이션 나누고 뭘 하느냐. 지금 음식을 딜리버리 하는 그 일을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제 마음이 참 뭉클했습니다. 이 환경 속에서 이 식당에 사람들이 가지 못하니까 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우버처럼 차를 부르듯이 이렇게 음식을 배달해주는 그런 서비스 하는데 거기 가서 이때까지 해본 일도 아니지요. 그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 마음이 참 뭉클했습니다. 바로 지금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에 충성하는 것이지요. 예, 그저 내가 하는 일이 문이 닫혔다고 좌절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또 주님께서 지금 또 나에게 작은 일을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평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라 생각하고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이죠. 저는 기도하면서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들 했습니다. 하나님, 그 기회에 충성합니다. 그저 내 생계를 위해서 하는 그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기회에 사명감 속에 그 일을 하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이렇게 딜리버리해서 그 서비스를 받으려고 할 때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 섬기는 마음으로 정말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그분들이 식구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끔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것, 이 작은 일이 사명감이 될 때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일까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형제들을 지켜주세요. 그들을 지켜주세요. 보호하여 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했습니다. 하나님, 작은 일에 주님 주신 기회에 충성한다면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청지기에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코로나 환경이 끝났을 때 하나님 그들의 기업 속에 하는 일들 속에 물 붓듯이 주님 부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그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인생의 목표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각이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 주신 기회에 오늘 작은 일, 작은 일,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분명히 맡겨주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배우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코 자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앞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요셉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 정세가 없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방 안에 죽어 계시더라고요. 아무 정세 없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서 이 심장의 숨을, 폐를 먹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전날까지 아무렇든 한 사람이 그 다음날 보니까 갑자기 죽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만을 해보니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래요. 이 환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뭘까요? 죽음이 앞에 있다는 것이지.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죽음을, 주님이 오실 날을 오늘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의식을 가지십시오. 오늘 이 하루가 마지막이라는 의식을 가지면 소중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 그것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기회에 충성되게, 성실하게 사명감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일을 예비하시고 분명히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준비하며 지혜로운 성도들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92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또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를 정으로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열려감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눈물 골짜기 떠나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열려감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살림. 나의 가는 길 넓고 험하며 산은 높고 돌은 깊어 고난 나의 몸실 곳 없어도 못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열려감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모르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네.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남 열려간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이를 살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며 주님 앞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 환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세상에 기근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전염병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주님이 오실 이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운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인생을 어떻게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죽음이 어느 날 갑자기 올 것입니다. 정말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올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바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제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환경을 통하여 또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준비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오늘 이 하루가 마지막인 것을, 내 죽음의 마지막인 것을, 주님이 오실 날이 마지막인 것을 오늘도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이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의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속에 날마다 날마다 말씀하여 주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귀에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환경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나태한 마음으로 정말 낙심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가 무엇인지를 보세요. 영안을 열고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세요. 그 일이 작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기회에 성실하게 충성되게 오늘 마지막 의식을 가지고 그 일에 감당하시기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결심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힘주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명감으로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더 큰 일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 의식, 인생을 준비하며 귀에 충성하며 살아갔을 때 코로나 환경이 끝났을 때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주여 세 번 힘차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말씀을 의지하며 결단하며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실까요?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또 물질의 풍류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지 못하며 정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인생을 준비하지 못하며 우둔한 삶을 살아가죠. 정말 소중하지 않는 일, 정말 중요하지 않는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며 아버지 세상의 것을 구하기 위하여 정말 살아갔던 우리의 우둔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우둔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죽음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존재인 것을 압니다. 정말 죽음을 넘어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영원한 우리의 본향에 있는 것을 압니다. 이 땅의 삶이 나그네 삶인 것을 압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합니다. 오늘이 우리가 마지막인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이여 소중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취해 가신다 할지라도 미련 없이 후회함이 없이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지혜로운 자의 삶, 마지막 그 힘을 가지고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로 하나님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귀에 충성한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작은 일이라도 주께서 주신 귀하에 참으로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이 마지막 섬김의 자리라는 것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섬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더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속에 누리며 정말 하나님 인생을 지혜롭게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결단하며 헌신하는 저들 정말 인생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지혜롭게 참으로 이것이 오히려 축복과 기회의 순간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